지난 동영상에서는 그린 수소가 무엇이며 화석 연료 없는 미래를 위해 그린 수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린 수소를 생산하려면 많은 재생 에너지 전력이 필요합니다. 몇몇 개발 도상국과 신흥국들은 강한 바람과 강렬한 태양이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아모니아와 같은 그린 수소 파생물을 수출 수익원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그린 수소 파생물에 대한 새로운 국제 무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 규모를 떠나 어떻게 해야 이 새로운 무역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린 수소에 대한 큰 계획을 갖고 있는 7개 국가에서 시민사회, 노동조합,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략적인 접근법을 취하세요. 그린 수소 개발은 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참여를 통해 국가의 개발 및 에너지 전환 전략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생산국은 그린 수소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활용해 자국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생산국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 에너지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산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린 수소 생산이 수소 생산국 내의 화석 연료 퇴출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동의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법률적인 지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토지와 물에 대한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과 명확한 기준, 표준이 필요합니다. 건조한 해양 지역에서는 담수화된 해수를 수소 생산에 사용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담수 또한 함께 공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환경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해수 담수화를 활용할 때에는 폐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갈등과 생태계 파괴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에 대한 적절한 공간 계획과 독립적이고 참여적인 영향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그린 수소 또한 온실가스이므로 수소 누출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린 수소가 화석 연료에 비해 환경 발자국 측면에서 훨씬 우수하긴 하지만 수소는 반드시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원과 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이들 중 어느 것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엄격한 표준에 기반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린 수소 파생 제품들의 무역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는 그린 수소 분야의 발전을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다면 저희 종합보고서를 확인해 보세요. 이곳을 클릭하세요.